영상을 한번 보면 본인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돌려보고 할 수 있는 게 또 유튜브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옥스윙 2021 스윙 편이 시작이 됐습니다. 스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선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해서 지난 시간에 샤프트 라인과 팔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정리해 드리지 않았던 샤프트 라인으로 했을 때 이 스윙의 장단점, 그리고 팔 라인으로 했을 때 스윙의 장단점, 그리고 어떠한 골퍼가 어떤 스윙을 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샤프트 라인이나 아니면 팔 라인을 만들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앞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뭐 당구에 푹 빠진 분들은 이렇게 잠자리에 누우면 이 당구대가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딱 스윙을 할 때에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필드에 나가서 공을 치려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눈앞이 캄캄해져요. 그런데 여러분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이 뒤쪽에 만들어지는 대칭적인 라인의 위치입니다. 이 공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샤프트 라인이 기준이 된다면 이 상태에서 아, 이쪽이구나, 빨리 샤프트를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또 팔 라인이 만들어진다면 아, 여기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한 만들어지는 내 눈앞에 보이는 반대쪽으로 가는 이러한 습관과 본능적인 생각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프라는 건 제가 고객에게 정성스럽게 보내드리는 딜리버리 아니면 배달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 단계를 접목시키지 않았어요. 지금은 공이 어디로 날아가도 돼요. 그래서 샤프트 라인이 딱 기준이라 하면 샤프트로 가고 쳐서 쭉 계속 돌리는 이 연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팔 라인이라면 어드레스를 똑같이 하더라도 팔이 거의 수직적이죠. 팔을 거의 오른손 위주로 해서 위로 든다는 느낌, 팡 하고 또 도는 느낌, 이러한 형태로 해서 팔 라인이냐 샤프트 라인이냐를 명확히 구분을 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참 각각의 여기에도 파벌이 생겨요. 이 샤프트 라인은 어떤 신체 부위가 이 샤프트를 갖다가 관장을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손이에요. 손이 그림을 그려요. 손이 골프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몸이 그리지 않아요. 몸이 그리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동작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하셔야 돼요. 이 샤프트 라인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손을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샤프트 라인을 그릴 때 몸으로 그리려고 하니 이 위치는 몸이 그릴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주지 못해요. 몸통 턴으로 이 샤프트 라인에 대한 스윙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우스꽝스럽고 기능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의 몸이 무지하게 고생을 해요. 그래서 샤프트로 그림을 그리는 골퍼는 필연적으로 암스윙 또는 이 손스윙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하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손, 그리고 손목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모순이죠. 샤프트 라인에 대해서 실컷 그림을 그려주면서 라인을 그려주면서 레슨은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손을 쓰면 안 된다, 몸통의 턴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꿎은 우리 골퍼들은 샤프트 라인을 만들려고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니까 여기서 코킹이라는 걸 만드니까 이 부분에 올라갈 때는요 도대체 내가 뭐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샤프트 라인으로 스윙을 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손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 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골프를 치면 됩니다. 이 스윙이 좋냐 나쁘냐? 엄청나게 좋은 스윙이에요. 그리고 옥스윙의 카테고리도 이 샤프트 라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스윙 맥락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굉장히 우수하죠. 라인만 잡고 치고
쭉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옥스윙이에요.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옥스윙은 샤프트 라인을 철저하게 활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옥스윙은 이거다가 아니에요. 저는 이 샤프트 라인에 대한 스윙도 말씀을 드릴 거고 팔 라인에 대한 스윙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옥스윙이에요. 왜? 이건 여러분들이 맞으면 옥자를 여러분의 이름의 끝자나 중간자로 바꾸면 돼요. 홍길동이면 길 스윙. 자, 이번에는 팔 스윙으로 갑니다. 팔 스윙. 팔 스윙은 여러분들이 팔을 아무리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팔만 이렇게 올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몸통이 돌아줘야지 팔이 높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잘 봅니다. 자, 그립을 잡았어요. 그립을 잡았고, 아, 지금 샤프트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팔만 보여. 팔. 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돌아가는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팔 스윙을 할 때는 여러분이 확 느껴지는 게 뭐냐면 몸통이 돌아간다라는 느낌을 아주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숟가락을 쥐어놓고 젓가락질을 가르치고 그 반대의 또 방식으로 레슨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머릿속이나 몸속에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이 위치에서 샤프트건 헤드건 신경 쓰지 말고 팔 라인이 수직으로 떨어져 있는 걸 이걸 갖다 위로 올리고 돌려서 쭉 갔더니 임팩은 잘 됐는데 오른쪽으로 공이 날아가는 게 나오더라. 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샤프트 라인에 의해서 공을 칠 때는 기본적으로 드로우 스윙이 나오는 형태의 구질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스윙이 전체적으로 플랫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팔 라인으로 되면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굉장히 업라이트한 스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스윙은 똑바로 날아가거나 우측으로 밀리는 형태의 구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샤프트 라인으로 만들어지면 스윙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만 팔 라인으로 만들어지면 샤프트에서 신경 쓰지 말고 뭐 샤프트는 생긴 거에 따라서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팔은 늘 일정한 위치에서 스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손으로 주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샤프트 라인의 스윙은 우리 일반 골퍼들의 99%가 해야 하는 스윙이에요. 일반 골퍼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스윙이에요. 비거리가 일단 굉장히 멀리 날아가요. 그리고 볼 컨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고 몸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 원심력을 이겨낼 수 있는 공을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끌어당길 수 있는 이 훈련을 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시간 투자 대비 여러분들에게 큰 효과를 주는 건 이 샤프트 라인으로 스윙을 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건 샤프트 라인은 절대로 몸통을 돌려서 드는 게 아니라 손에 의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스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 스윙, 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라인은 전체적으로 이 몸통에 의한 턴, 이 몸이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서 바디턴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샤프트 라인이 바디턴을 아예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은 드리겠지만 프로 선수들이나 어떠한 상급자들이 플레이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옥 선생조차도 만약에 뭐 티샷이라든지 그런 걸 거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샤프트로 쫙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멀리 내보내는 그 형태의 스윙을 만들어놔요. 근데 이번에는 그린에 핀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낮고 깔리는 공이 아니라 높은 공을 원하죠. 그럼 이럴 때는 샤프트를 딱 버리고 바로 팔 라인으로 들어가서 쭉 스윙을 해요. 약간 왼쪽으로 하지만 이 탄도 한번 보세요. 탄도. 탄도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죠? 그쵸? 쫙 깔려서 멀리 날아간 것과 붕 떠서 떨어지는 것과 여기에서 또 하나 나왔어요. 공을 멀리 치는 것과 높게 치는 것.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순간 여러분에게 답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몸통 스윙은 엄청난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을 굉장히 오래 쳐서 이 몸에 의한 움직임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이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샤프트 라인과 이 팔 라인으로 하는 이 몸통 스윙을 구분을 해드렸어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 나는 프로 선수 아니지만 굉장히 유연해. 몸통 스윙 하셔도 돼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디테일하게 이 클럽을 한 두세 가지 사용을 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게 좋은지 그 점을 또 비교해서 여러분께 또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거 완전 여러분들은 수준이 쫙 우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옥 선생을 만났잖아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